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여기는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저희 안방 베란다입니다. 지금 이곳에 있던 아이들 대부분 이제 꽃밭으로 내보냈어요. 사랑초 같은 아이들도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됐어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날씨도 좀 많이 따뜻해지고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치우고 꽃밭으로 다 내보내고 요 아이들이 이제 방에 있던 아이들. 그래서 요 베란다로 나왔답니다. 여기 보면 3단 앵초 요런 아이들 컬러별로 다 데리고 왔는데 요런 아이들도 요로 밖으로 나왔고요. 시네라리아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여기 앵초들도, 이렇게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꽃밭을 나가야 하는 애들도 많고, 아직도 복잡복잡하답니다. 하나하나, 이제, 조금 점차적으로 이제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갈 아이는 이제 유매라든가 이런 풍로초는 이제 꽃밭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유매 여기서 지금 해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도 꽃이 이렇게 계속 달려가지고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나리자스, 아니, 백풍둥이거든요. 제가 이거 들어올 때, 꽃밭에서 데리고 올때 얘를 바싹 잘라갖고 왔는데, 겨울 내내 이렇게 자랐답니다. 한번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랐어요. 백풍둥 꽃 계속 피어준 아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개나리 자스민 요거는 이제 포동인에서 데려온 아이들. 그리고 요거는 뭐더라? 요거는 스토크예요. 겹 스토크. 모두 계속 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우리 보라사리가 이제 이거 보세요. 보라사리가 이제 꽃볼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곧 피려고 해요. 이제 너무 늦었어요. 제가 빠른 줄 알았더니 저기 늦어요. 이렇게 보랏빛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이면 꽃이 이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들이 요거 펴주면 진짜 정말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다른 집들은 다 폈는데 저희는 이제서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봄에 이 아이를 이제 꽃 보고 난 다음에 싹 씻어서 요 토종이나 흙에다가 산야초랑 녹조토 요런 아이들을 충분히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심어준 아이들이에요. 근데 요 아이들이 보실래요? 꽃볼이 잡혔어요. 너무 신통하죠? 저는 진짜 작년에는 앵초 이렇게 겨울 지나고 월동해서 나는 아이들 제가 관리를 못해서 요런 아이들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여기 꽃이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아마 이게 토종 그 앵초인데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얘도 여름에는 잘 견뎠는데 가을에 이상하게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요거 세 척인가 있었는데 지금 요한 척만 여기 깨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개를 끼고 있죠? 또 여기도, 요것도 토종 앵초예요. 요것도. 근데 요것도 거의 다 아주 뿌리, 잔잔한 뿌리 갖다가 여기에 묻어놨더니 얘가 깨어난 것 같아요. 요것도 토종 앵초인데. 그리고요, 또 여기는 인디안 앵초예요. 인디안 앵초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얘는 인디안 앵초는 여름에도 굉장히 강하고 겨울 추위도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지금 요 베란다에서 다 월동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6포트 심었는데 지금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얘 밥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기대됩니다. 요 인디안 앵초. 인디안 앵초 꽃 정말 예쁘죠? 인디안 추장 모자를 닮은 꽃을 하는 요 인디안 앵초도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베란다에 여기는 꽃들이 지금 하나 가득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 연탄가리식으로 했던 요거 주리안 앵초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가한파눌라도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 요거 보세요. 해바라기 앵초. 아유, 풍성하게 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요거는 호주매와 쬐끄만 아이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꽃이
계속 피워주고 있습니다. 얘도 호주면은 특히 야생아들 많이 그러잖아요. 요런 나무 줄기도 얇고 잎도 얇아서 요런 아이들은 진짜 잎 한번 물 한번 말렸다면 얘네는 회복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담아주거든요. 살짝 담아주면 또 너무 과하면 얘네들이 또 간답니다. 너무 과해서 가습해가지고. 요게 지금 뭔지 아시죠? 개발선인장인데 겨울 내내 요 아이를 지키 얼어버릴까봐 난로도 준비했잖아요. 근데 얘가 더 크지도 않고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 추워서 그런지 아직도 이렇게 얼음땡이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베란다 아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너무 예뻐서 영상에 담아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연탄가리식으로 앵초 옮겨 심었잖아요. 그랬더니 연탄가리식? 연탄가리식이 뭐지?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목마가레트 예쁘른에서 데려온 아이잖아요. 빨간색.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 요 빨간 목마가레 요 아이도 지금 그냥 요 포트에 있는데 지금 요 아이는 그래도 화분이 꽤 커요. 꽤 커서 근데 좀 보기 흉하죠? 그래서 요것도 좀 넉넉한 분에다가 옮겨주면 확실히 더 물 걱정 안 해도 되고 또요 아이가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더 꽃을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꽃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꽃필 때는 요 아이들이 영양도 많이 필요하고 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분갈이 해주려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요게 10cm 화분에 조그만 데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를 이제 키도 적으니까 방에서 이제 키우면서 분갈이를 안 해주고 그냥 그빈 화분에 흙이 담겨져 있는 빈 컵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올려놨더니 얘가 자기가 살아나려고 그 뿌리를 그 밑으로 뻗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냥 그대로 옮겨서 흙만 넉넉히 넣어주고 분을 좀 크게 이렇게 써줬더니 요 보세요. 꽃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아주 제가 살찐 것처럼 이렇게 아주 꽃이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마가렛하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제가 또동 사장님이 저에게 꽃 선물을 해주셨어요. 폼폼 요게 폼폰 국화 폼폼이 아니고 폼폰 국화더라고요. 세상에 국화는 가을에만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근데 요 아이가 세상에 지금 봄에 그것도 초봄에 아직 땅에 냉기가 가시지 않았는데 벌써 요 아이는 이렇게 꽃이 피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국화도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하얀 저기로 폭 쌓여져서 왔어요. 그래서 통풍대라고 제가 이렇게 내려놨거든요. 근데 요 아이 이제 오늘 분을 좀 분에다가 담아주려고요. 그래서 오늘 연탄가리식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탄가리식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연탄가리식으로 이 아이들을 한번 담아볼게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지금 제가 방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에서 할 때는 여기 이제 전용 이렇게 분갈이 할때 쓰는 요 박스가 있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펌펌 국화를 분갈이 할 텐데요. 어우, 요게 지금 보니까 5색이에요. 5가지 색깔이에요. 너무 예쁘죠? 무슨 종이를 접어놓은, 종이 접기. 요즘에 하도 종이 접기 잘하다 보니까 종이를 접어놓은 것처럼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5색 펌펌 국화를 이제 화분에 담을 텐데요. 제가 여기를 어디다 담아줄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토동인에서 지금 희경분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요 아이가 요게 딱 적합하겠더라고요. 딱 맞게 생겼어요. 지금 보면 이 입구도 거의 한뼘 정도가 되고 길이도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요 국화는 물을 좋아하고 얘는 물을 말리면 안 되니까 물을 이렇게 자주 주기가 힘들면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꽃 피었을 때는 한 2, 3일에 한 번씩 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분을 그래서 제가 넉넉한 데다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 화분이 12cm 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아까 요거 생각이 안 났는데 부지포를 이렇게
이 아이가 올 때 이렇게 담겨져서 왔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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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담겨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통풍 좀 대라고 집에 와서 이렇게 찢은 거예요. 찢어서 묶어놨거든요. 이제 풀러볼게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세상에 무슨 국화가 벌써 이렇게 핀대요. 정말. 그래서 지금 흙도 이제 얘가 꽃이 다 피고 난 다음에 저는 꽃밭에 갖다 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꽃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상토를 다 털어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한번 분갈이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재활용 흙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육이 분갈이하면서 나온 흙이랑 또 이런 하트들 분갈이 할 때 흙이 좋은 흙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재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육이 분갈이 흙은 다 토종인의 흙이기 때문에 토종인의 흙은 귀찮아요. 그리고 이런 재활용을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병충해가 있는 흙은 사용 안 하고 그냥 버리지만 이렇게 괜찮은 흙들은 다시 재사용을 한답니다. 재활용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계피가루만 좀 섞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흙을 맨 밑에다가 지금 여기 난석 큰 거 큰 난석을 깔아줬거든요. 배수층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만큼 정도 흙을 담으면 이 아이를 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지금 한번 이 아이를 이렇게 뽑아서 그대로 옮길 거니까요. 보세요. 몸은 이렇게 큰데 화분이 이렇게 적으니까 제가 이거 물주기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면 말랐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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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만 여기 위에가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원래는 그냥 그대로 갖다 그냥 심어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얘네들이 잎도 많고 여기 위에가 위에만 이렇게 조금 얘 숨구멍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여기 잎을 좀 따주고 이런 것만 다듬고 그냥 위에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숨구멍만 내주고 그대로 내릴 거 그대로 갖다 옮겨 심을 거예요. 바로 이렇게 심는 거를 그냥 분해서 빼서 다른 분에다가 옮기는 걸 연탄 가리시라고 해요. 예전에 지금도 연탄 떼는 데가 아마 하우스 같은 데는 연탄을 지금도 떼죠. 그래서 연탄 가리식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화분 가리를 하는 거를 연탄 가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잎을 좀 따주고 얘가 좀 통풍도 될 수 있게. 저는 이제 요 아이들이 아직 실내에 있고 아직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안방에다 계속 놨었거든요. 이제 요렇게 큰 것만 이렇게 노란 것만 하엽된 거 떡잎된 거 요런 것만 이렇게 따주면 훨씬 통풍이 잘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옮겨 심을 거예요. 그래도 뭐 그냥 여기 이렇게 뿌리가 뭉쳐 있으니까 요대로 해서 이렇게 옮겨놓고 바로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는 거를 연탄 가리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들어가니까 화분이 넉넉하죠? 아주 넉넉하고 그래서 이렇게 뒤에가 키가 크고 적은 아이를 앞으로 놓고 이대로 해서 그냥 흙만 넣어주면 돼요. 흙진지한 흙을 넣으시면 돼요. 지금 이 원래 자기 이 상토 요런 흙들이 있으니까 물은 그렇게 쉽게 마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흙은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자기 상토를 갖고 있으니까 또 배수는 또 잘 돼야 되겠죠. 물 잘 빠지게 흙을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바로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을 또 주면 돼요. 바로 주면 이 아이가 이제 목이 아무래도 덜 마르겠죠? 이렇게 해서 심어줬답니다. 어때요? 예쁘죠?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지금 화분이 안 보이죠? 제가 이제 물 주고 나서 이거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이제 목마가렛은 화분이 다른 건 없고 요 토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다 심어주려고요. 여기다 심어주려고 준비를 했고요. 흙을 이렇게 해주고 한번 뽑아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좀 얘도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목마가래, 들국화, 아니 들국화, 국화 종류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한다면 이거 보세요. 뿌리가 이렇게 좋아요. 지금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그냥 여기 위에만 이렇게 살짝 여기 위에만 살짝 해주고 그냥 그대로 옮겨 심을게요. 얘가 지금 꽃 피고 있는 아이들 뿌리 있는데 잘못 건들면 얘가 몸살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작년에 요 아이 이제 몸살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잘 키웠어요. 잘 키워서 겨울도 여기서 낳았는데 지금 꽃밭에다 내다 놨어요. 지금 얘 물을 안 줘가지고 목이 마르네요. 여기만 밑에만 여기 뿌리 여기만 좀 내려가게 여기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여기 좀 숨 좀 오시는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옮겨줄게. 그러면 이제 숨 좀 쉬겠죠? 얘도 하엽 얘 목마가렛은 특히 이렇게 하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꽃 피우느냐고 힘들어서 그럴까요? 얘도 토표리로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조금이요. 이렇게 좋습니다. 와, 뿌리 진짜 좋은데요? 화분이 지금 좀 높으니까, 얘가 좀 높아요. 그래서 밑에만 조금,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왜냐면, 키가 화분이 생각보다 이 뿌리는 그냥 이렇게 놔줄게요. 아, 이제 키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 흙을 부어주면 돼요. 아우 이쁘다. 흙을 이렇게 담아주면 됩니다. 바로 이게 연탄 가리실이랍니다. 연탄 가리 10 분갈이 연탄 가리 분갈이 이렇게 하면 돼요. 가에다가 가에다가 여기 요 흙을 넣어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재활용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계피를 넣었다는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다가 계피는 섞어줬어요. 딱 화분이 딱 맞네요. 또 딱 맞고 이제 물 주면 물이 흙이 좀 내려가겠죠 또? 제가 아이들 물 주고 다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을 듬뿍 줬습니다. 보실래요? 지금 이 화분이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요 가격을 말씀 안 드렸네요. 요 화분이 지금 토동인에서 38,000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근데 이 희경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써보시는 분들이 화분 모양도 예쁘고 식물들이 여기서 잘 자란대요. 그래서 야생화 심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거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희경분 토동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화분은 38,000원짜리예요. 어때요?
국화랑 너무 잘 어울리죠. 깊기도 해서 이런 식물들 심기에 딱 좋은 희경분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심었으니까 지금 요거 한 방에 S 한번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도움도 뿌려주고 성장에 도움도 되고 혹시라도 균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뿌리를 건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한 방에 S 이렇게 뿌려줬습니다. 펌펌 국화, 연탄 가리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지금 저희 안방에는 이제 제라늄 종류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